굉장히 타이밍을 잘 가져가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앞쪽으로 나가면서 압박을 했던 상황인데 일단은 잘 빠져나오고 있는 화성이죠. 자, 측면에서 조동거리 볼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수비가 처리합니다. 지금 조동거 선수가 자,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. 그렇죠. 지금 안될것 같다라는 사인이 들어갔고요. 조동건 선수가 어떤 접촉에 의해서 지금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뛰던 과정에서 지금 허벅지 뒤쪽을 만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햄스트링 쪽에 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김학철 감독으로서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. 그렇죠. 사실 여기서 조동건 선수가 확실하게 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앞쪽에 위치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멈추는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화성 입장에서는 굉장한 악재로 다가올 수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최전방에서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던 팀의 베테랑 공격수 조동건이 햄스트링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기가 시작된 지 이제 막 10분이 지났거든요. 네. 들것에 실려서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일단은 화성의 선택이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네.